没事，只是我之前从来没试过在路边摊吃饭，感觉稍微有些挤。你看起来似乎很放松，以前也来过。加班到很晚的时候，和同事来过几次，是吗？我不讨厌这里，但这毕竟是第一次来，总要稍微适应一会儿。 先从尝尝这道菜开始，也好。嗯，很好吃。你是想看我被辣到的样子吧？很可惜，让你失望了。 生气？ 怎么可能？辣是种痛觉，但作为补偿，它也会刺激内啡肽的分泌，令人产生愉悦感。这大概就是人们常说的“痛并快乐着”。我点的菜到了，是这里的特色菜，你也尝尝。没再报复你。 他只是看起来卖相不好而已。来，我喂你。别紧张，我不会害你的。张嘴。味道不错，对吗？其实，我来这里之前稍微做了些调查，因为要面对陌生的环境，而我不想在你面前出丑。 这个理由够吗？不过，我也逐渐喜欢上这里了，很热闹。所以，无论我们做出多么亲密的举动，也不会引起别人的注意。你为什么会出差回来的日期怎么也不和我说一声？我可以去接你。惊喜，原来如此。室内有暖气，先把外套脱了吧。我本来以为自己很讨厌超出预料的事。 现在看来也有例外。放心，你没吵醒我，因为我还没睡。和工作有关，但也不完全是。不过你既然知道现在才8点，为什么还要特意挑这个时间过来？你想在我睡着的时候对我做什么？ 开不了口的话，就把答案当做接下来的惊喜，用行动告诉我好了。要一起吗？这么早的飞机，你应该也没睡好吧？没事，不会把床弄脏的。过来点，这样容易掉下去。你的姿势很僵硬，呼吸声也越来越急促了，是不是在紧张？不吵，不仅不吵，我还想听得再清楚一些。来我这里。这些天，我很想你。我在熬夜后容易做梦，所以就整晚没睡。想试着能不能梦到你。包太紧了吗？但你的手好像也不是很安分。我睡了，你继续吧。아, 괜찮아요. 길거리에서 식사는 처음인데 정말 북적이는 것 같아요. 당신은 편해 보이네요. 전에 와본 적이 있나요? 늦게까지 야근할 때 직장 동료랑 같이 와봤다고요? 그렇군요. 이곳이 싫은 건 아니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 적응이 필요해요. 일단 이 요리부터 먹어보라고요? 좋아요. 맛있네요. 제가 매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군요. 실망했겠어요? 화났냐고요? 그럴 리가요. 매운맛은 통각을 자극하지만 엔도르핀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쾌감을 주죠. 사람들이 말하는 통쾌하다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일 거예요. 주문한 음식이 왔네요. 이곳 특색 메뉴라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복수라뇨. 겉보기에만 이렇지 괜찮아요. 자, 제가 먹여줄게요. 긴장하지 말아요. 제가 나쁜 짓을 할 리 없잖아요. 자, 맛은 괜찮죠? 실은 이곳에 오기 전에 조사를 좀 했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당신에게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이 정도 이유면 충분한가요? 근데 저도 이곳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시끌벅적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출장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알려줬으면 데리러 갔을 텐데요. 서프라이즈요? 그렇군요. 히터 켰으니 외투부터 벗어요. 전 제가 갑작스런 일을 싫어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외도 있네요. 당신 때문에 깬 거 아니에요. 잠들기 전이었거든요. 일 때문이긴 하지만 완전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이 8시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 시간에 온 거면 제가 자고 있을 때 뭘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대답을 못하네요. 대답 대신 서프라이즈와 행동으로 알려줘요. 같이 누울래요? 일찍 비행기 타느라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침대가 더러워질 걱정은 접어둬요. 떨어질 수 있으니 더 가까이 와요. 몸도 굳어있고 호흡도 가빠지고. 설마 긴장한 거예요? 시끄럽긴요. 오히려 더 가까이서 듣고 싶은걸요. 이리 와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밤을 새우고 나면 꿈을 꾸곤 해요. 그때 당신을 볼 수 있을까 해서 한숨도 안 잤어요. 아, 너무 꽈가 났나요? 근데 당신도 손을 가만히 있질 않네요. 전 잘 테니 하던 거 계속해요.